네, 10년 전에 나온 인우아 앨범 기억하십니까?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0주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주년이 됐습니다. 거기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들은 음악은 아무래도 러닝타임이 가장 긴 네. 토끼와 거북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연극처럼 꾸며보기도 했고요. 그렇죠. 와서 뭐 그 짜투리 시간에 우리 인우 씨가 네. 많은 고생을 해갖고 네. 그걸 재발매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12시간 정도 있으면 네, 재발매됩니다. 지금 이게 20일이 되는 날 올라가는 네, 리뷰니까 예. 이제 12시간 후에 20일 정오에 이제 발매가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예. 여러분들께 좀 많이 좀 들려드리면 좋겠어서. 이게 곡이 좀 대곡이에요. 네. 곡 자체는 큰데 그 10년 전에는 아무래도 좀 그 좀 그쵸. 열악했다고 봐야 열악했죠. 열악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예. 예. 재화가 워낙에 예. 한정적이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좁은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혼자 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내용은 좋습니다만 뭐뭐 네. 뭐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그쵸. 수도 최선이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근데 지금은 좀 그 좀 그 출연자라든지 이런 걸 좀 화려하게 네. 바꿔갖고 큰 인프라로 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토끼와 거북이를 10년 만에 재발매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나중에 언젠가 진짜 그런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됐을 때 정말 마음 먹고 다시 한번 리워크를 해야 되겠다 네.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게 올해가 올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갔고 딱 10년 됐습니다. 네, 연초부터 이제 10주년을 넘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초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번에 이제 나레이션으로 저의 오랜 친구인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가 네, 거북이 역할을 도와주셨고요. 네. 사실 희철이가 들어오면서 판이 커진 거예요. 판이 사실 커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커졌는데, 편곡을 네. 그냥 열심히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큰 이제 네. 남자 주인공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섭외에 공을 들이게 된 거죠 네. 갑자기. 그래서 윤태진 아나운서 최근에 윤태진. 이제 해피투게더 출연으로 갑자기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중인 네. 남이춘 윤태진 아나운서와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었던 슬리피 네 그리고 또 가수 비오 뭐 차열 씨 뭐 그리고 히라 유희라 씨가 또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어제 뭐 친구인 뭐 헤어 디자이너 건희 씨와 그리고 모델 조유진 씨와 그리고 우리 기탐의 네. 또 썬탐의 마스코트인 지아 씨도 깨알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반가운 얼굴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메이킹도 한번 봐주시고 뮤비도 봐주시고 5분 35초짜리 뭐, 예, 거의 뭐 핑크 플로이드급입니다. 네, 재미있는 곡이니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선생님이 김병호닷컴에 예전에 그 리뷰를 써주신 게 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이트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예, 그게 10년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건 뭐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선생님이 새로 나온 버전 들어주시고 또 올리겠습니다. 피드백 한번 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홍보에 이어서 바로 어피니티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콰이어 어피니티를 4월부터 좀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네. FSR 어피니티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인디언 로렐 모델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이게 4월 8일 날에 HSS를 했었어요. 인디언 로렐을 네, 네, 네. 똑같은 거 모델에서 이제 그 싱싱싱 험싱싱 요것만 다른 버전을 했었는데 요게 지금 그때 점수가 선생님이 약간 정제가 조금 덜 돼서 네. 약간 덩어리가 씹힌다 해서 초코칩 쿠키라고 네. 주셨는데 한 줄평만 들으면 되게 좋은 한 줄평 같은데 네, 네. 사운드가 조금 뭉쳐있다는 조금, 얘기였어요. 조금 거꾸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체에 덜 친 느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비닐 소리 난다고 예. 은근히 비닐 소리 나는데 이게 커스텀샵 같은 느낌도 조금 약간 나요, 있다 조금 나요. 그래서 해골물 커스텀이라고 해골물 커스텀, 네, 네. 생각하겠다는 단어가 눈 감고 들으면, 네. 그래서 8.8점 받았고요. 네, 네 그리고 험싱싱 말고 기본 모델을 했었잖아요. 네. 그럼 이거랑 얘랑 걔랑 차이가 뭐냐? 차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색상밖에 없어요. 네. 색상밖에.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은 그냥 칼라 보여드리는 걸로 한번 네. 이렇게 하면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는 정도로 오랜만에. 그냥 하고 혹시나 뭐 변한 게 있나? 변한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색깔 참 이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 기본 모델에서 선생님이 인디언 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주셨고요. 네. 저는 인디언의 지혜 이렇게 네. 해서 8.0, 8.0 결국에는 뭐 점수는 계속해서 그냥 그 고득점도 네. 아닌 그리고 뭐 저점도 아닌 그냥 그 무난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인디언 롤이 이제
어쨌든 저거 가성비가 되게 좋은 목재잖아요. 예. 음악목 그렇죠.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뭐 월계수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목재 특성을 보면은 할열이 쉽다 이런 게 있어요. 잘 뒤틀리기 쉽고 예. 막 이런 게 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뭐 음향목적인 특성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겠지만 그렇겠지만 네 그렇겠지만 어쨌든 지금 만듦새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한열공이라는 풍열공 말고요 한열공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놨었는데 네 그건 어디까지나 농담이니까 네 가성비 좋은 음향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기존에는 투톤 선버스터하고 블랙 모델이었어요. 이번에 팩토리 스페셜러는 컬러 스페셜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이번 시간에 제일 예쁜 모델 저희가 쉘핑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3톤 선버스터 있고 올림픽 화이트,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그리고 그래피티 옐로우 등등 딱 예쁘다고 생각할 네. 만한 그런 색깔들로만 포진이 되어 있는 스페셜 런입니다. 자 그러면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옐로우 막 옐로우 이쁠 것 같아요. 네 그래피티 옐로우 확 눈에 들어옵니다. 네. 가격도 똑같습니다. 뭐 칼라 가격 뭐 웃돈 얹어주기 이런 거 없고요. 38만 8천원 할인가 기준 전장 100cm 무게 3.14 두께 38+2 그리고 73mm 그리고 바디가 엘더의 폴리우레탄이고요. 네. 넥은 메이플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 그리고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신세틱 본넛, 너트 너비는 40.9mm, 지판은 인디언 로럴, 지판 공유는 241mm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점 버프레 싱글 코일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 다 들었던 사운드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쭉 훑어볼게요. 좋습니다. 마샬 클린턴은 어떨까요? 오, 괜찮네. 약간 그 해골물 스타일이 좀 있어요. 네, 해골물이 있어요, 살짝. 그죠? 어디서? 마치 고급스러운 척하는 예, 비닐 소리. 저 비닐 소리. 펜더의 레드락. 좋습니다. 아, 마샬 개인 한번 들어보고 자 어떨까. 깨끗하네요. 네. 아주 깨끗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무난한 스트레스 사운드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그냥 그 38만 원이면 아유 사실 많이 싼데. 네, 그렇죠. 30만 원대에 근데 저희가 뭐 이런 인피니티 모델 스콰이어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또 스털링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또 옵션이 네,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30만 원대에 지금 이 스콰이어와 뭐 네. 다른 여타 다 다른 브랜드들과 해갖고 이 엔트리 가격대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생겼다라는 거. 와, 아주 그건 좋죠. 반가운 소식이죠. 이게 스콰이어도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아쉽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네, 특히 그런데... 빈티지 모디파이드나 클래식 5 확 올랐는데 지금 이 어피니티가 어쨌든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아직까지도 이쪽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게 다행인 소식이에요. 야, 저는 아주 메인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30만원대 메인축이 하는데 자 그럼 반주 묻혀서 해골물 사운드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네, 또 좋은데요. 네. 아니 약간 해골물에 해골물 페이스... 드링킹하고 왔는데 네, 약간 아 이게 또 왜 이러지? 그렇습니다. 네. 자, 해골물 먹다 보니 네, 중독돼요. 네. 네. 자 에어컨 물하고 비슷한데 중독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몸에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저희 2425화의 오렌지 기타임프 페달 베이비 100 예. 이 모델에 새롭게 등장한 닉네임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뭘까? 햄버거 픽업. 네. 험버커 픽업 아니고요. 뭐 이거 험버커 이랬는데 읽어보니까 햄버거 픽업. 네. 그리고 또 좋은 재료가 레시피에 맛을 살린다라는 한주평을 주신 지니기타님. 지니기타. 네, 지니기타. 또 예. 생소한 닉네임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네, 환영의 네, 의미로 네, 선물 네. 보내드리고 있죠. 네, 두 분 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네.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조금 지켜.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덜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게 인디언 노벨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인디언의 지혜 이렇게 네. 들었거든요. 네. 저는 인디언들이 이제 여기 그런 뭐 어떤 뭐, 이런 색칠 같은 거 할 때 이제 컬러 감각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인디언의 컬러 감각 이렇게 컬러 감각, 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롭게 나온 팩토리 스페셜런의 컬러들이 전부 다 눈을 사로잡는 예쁜 디자인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같은 가격대라면은 이쪽 스페셜런 쪽에서 찾아보시는 예쁜 게 많아요. 네, 예쁜 게 많아서 예. 뭐 그래피티 옐로우부터 네. 시작해서 쉘 핑크에다가 예. 플라시드 블루 등등등 예. 여러분들 눈을 사로잡는 좋은 컬러들을 전혀 추가 금액 없이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뭐 점수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뭐 어차피 여기서 변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8점 드리겠습니다. 네, 8점. 저도 네. 그냥 기분상 뭐 네. 컬러 점수 0.5 추가 뭐 이 정도 8.5, 8.3 네. 근데 뭐 어쨌든 같은 네. 모델이기 때문에 네. 점수를 새로 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서 점수는 오늘은 패스하도록 네. 하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어피니티 시리즈의 새로운 색상들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네, 어피니티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피니티 새로운 색상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그 토끼와 거북이 네, 12시간 후에 12시간 후에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색상의 토끼와 거북이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왜 라이벌 구도를 굳이 한번 짚었냐 다음 시간에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30만원대 후반에서 40만원대 초반에 지금 어마어마한 가성비로 예. 이거를 도대체 이 가격에 살 수 있으면 다른 기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라는 해야 얘기까지 예. 나왔던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그 엔트리 가격대 이번에는 40만원대 초반과 50만원대 후반까지 약간 가격대를 올려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털링 바이 뮤직맨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엔트리 시장의 옵션들은 자꾸 늘어만 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고민 많이 하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오 예.